눈을 맞추며 조정혁이란 가수는 좀 뭔가 색달랐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좀 뭔가 다른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는 이런 말이 많았죠. 뭐 자고 일어나면 스타가 됐다. 네. 방송 데뷔하고 나서 바로 네. 음반 판매량도 갑자기 확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제목은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가 아니라 왜 사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짝사랑 같은 노래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막 뭔데 아쉬워하는 예. 그러면서 그 괴로움도 행복으로 찾아가는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공연장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연주를 듣고 거기서 음악과 함께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공연장이 정말 한국엔 별로 없거든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K-POP 난리인데 K-라이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가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드려요.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눈은 내리고 끝도 없이 찾아드는 기다림 사랑의 시작이었어 길모퉁에 서서 눈을 맞추며 너를 기다리다가 돌아서는 아쉬움에 그리움만 쌓여도 난 슬프지 않아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가슴 아파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 외로움에 가슴 아파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Thank you.
감사합니다.